안녕하세요. 젊은 나이에 인생을 너무 빨리 포기하면 서럽지 않을까요? 네. 그쵸. 포기하려고 했었죠. 근데, 21살에 내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어? 그때 시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항상 그 어디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상상을 하면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 사로잡혀서. 그리고 17에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의 왕따를 당하셨나요? 왕따까지는 아닌데 어울리지를 못했노라. 네, 거의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부모의 원망이 들어왔어요. 원망이 들어왔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나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내 부모가 집에 없으라예요. 그 없으라는 거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는 내 부모님은 일을 가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가 해서 항상 외톨이의 그 공간에서 내가 혼자 스스로가 자립심을 키워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에 슬럼프가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와버린 거지. 부모 손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 품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안기면서 내가 어리광을 부려야 되는데 어리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해. 응? 네, 맞아요. 응. 그러면서 나 혼자의 내가 취미생활과 내가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너무 부딪히는 상황이 버거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날까지의 내 인생이 보람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 머릿속에 내가 돌아가지가 않아. 그냥 컴퓨터와 게임기와 핸드폰과의 내가 내 부모가 돼버렸어. 내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다. 핸드폰이 내 부모야. 거의 그렇죠. 항상. 핸드폰이 내 아버지고 핸드폰이 내 엄마였어. 얘한테 사랑을 줬어. 나 이런 거 처음 느껴봐. 얘가 없으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슬픈 현실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본인의 내 태어났을 때 사주에는 부모의 인덕이 없으라예요. 그리고 내가 내 부모가 만약에 나를 케어를 해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걸 잡아줬으면 내가 갈록을 먹고 살으라는 사주야. 갈록이라는 거는 뭐 나라의 연관이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나라의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완벽한 갈록이 아니더라도 뭐 옆에 있는 거라도 옆에 뭐 관공서나 뭐 그런 쪽으로 빠져서라도 내가 봉사나 그런 부분 쪽이나 내가 풀어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군인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를 전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직업이라는 걸 선택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 원래 직업 군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갔어야지. 준비하던 동시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갔었어야 돼. 딱 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그랬으면은 내가 거기에서 처음에는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내가 옆에 이렇게 그래도 우두머리에서 노르라는 사주예요.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슬럼프에 빠져있다. 응?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응?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다른 방도로는? 뭐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면 내가 뭐를 해보세요라고 했을 텐데 무기력증이 많이 지금 자리를 차지했고 우울증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아 있고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은 공황 장애까지 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움증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햇빛을 싫어해요?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왜 집이 이렇게 어두워? 곧잘 나갈 땐도 나가는데 최근에는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집에만 계속 있었죠. 근데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이제 다만 우려스러운 건 동생도 똑같이 우울증 엄청 심하게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병원 갔었고 동생도 갔었고 그래서 둘 다 약 저는 1년 동생은 한 반년 약 먹고 조금 좋아졌어요. 그 뒤로 이제 둘 다 그나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은 양 부모가 지금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네, 계세요. 다 계셔? 근데 네. 한 집에서 같이 계셔? 네, 계세요. 그러면 계셨더라면 분명히 왜 이 말을 하냐면 일찍 헤어지거나 한 부모만 살아계시던가 아니면 부모가 다 계셔도 양쪽으로 찢어지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 계신다 하니 그러면 분명히 이사 뒤에는 일찍 독립을 했었어야 돼. 어린 나이에 말을 하자면 내가 졸업을 하자마자 아마 사회에 그냥 부모 그늘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어? 근데 왜 내 부모의 원망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화 뭐를 네. 내가 필요해서 뭐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손을 내밀어 주질 않았다는 게 뭔 말이야? 뭔가 뭔가 물질적인 걸 바라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소통, 교류, 감정 교류, 어떤 삶에 대한 지도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바란 건데 두 분 다 그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안 되셨던 거죠. 근데 또 그게 부모님도 조부모들에게 못 받았으니까 그런 거다 싶어서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반쪽의 몸이 불편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엄마 쪽이 많이 아프신데요. 이모는 먼저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기 둘 낳고 그 급성 백혈병으로 30대 때 일찍 가셨고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반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뜻하지 않는 장애를 입어야 돼요. 장애 있으세요. 그쵸? 근데 신체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머니가 이제 방광암 걸리셔서 한 5, 6년 투병하시다가 지금 자궁이랑 다 드러내셨어요. 그거는 여자의 적이니까 내 말은 반이 불편해서 뭐를 지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들고 다니든가 반쪽이 조금 내가 생각한 거랑 불편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분명하거든. 자궁이랑 신장이랑 다 드러내셨어요. 아. 그래서 투석 받고 계시고 혈압도 맨날 낮으시니까 거의 제가 모시고 다니고 그쵸? 항상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분명히 불편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 내 환경이 짜증도 나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내 스스로가 짜증이 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들들 볶는 스타일이야.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도 모르는 갑자기 욱해가지고 기복이 심한 걸 본인이 혹시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어? 자주 느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이것도 하나의 성격 장애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거를 본인도 모르게끔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3년 전부터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에 욱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자중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미치는 병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이렇게 물어볼게. 여자친구 3년 전에 있었어요? 네. 여자친구한테 상처받았지?
네. 그때부터 내 성격이 또라이가 돼버렸어. 성격 장애가 돼버렸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와. 그때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뚱뚱하지 않으셨대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잘생겼고 진짜 날씬했어. 근데 그러고 그 여자한테 상처를 받고 난 다음부터 내 몸에한테 파풀이를 했던 거야. 우와. 잘 보지? 진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웃으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3년 전에 내가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내가 죽으려고 세 번의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 날까지 자살 시도를. 그 진짜 다 도구까지 준비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초가 21살에 내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상상을 했지만 정말 내가 30살의 나이가 되도록 30살이 되도록 나이가 됐을 때 자살 시도를 한 게 세 번이야. 준비까지 다 해놨던 게.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다가 고비고비 넘겨서 왔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년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면은 바보잖아. 걔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꼭 여자 때문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삶의 어떤 막 그러니까 시초가 그렇게 됐다고. 네.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뭐 지금 현실에 봤을 땐 사람들이 쟤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왜 젊은 애가 저래? 내가 내 마음에 병이 있는 거는 무당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내 식구들도 솔직히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 말해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런 환경이 그냥 내가 내 복의 그 한계인가 보다라고 내 가정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빨리 터득을 해서 내가 그냥 털어버려서 내가 앞으로 너네들한테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커서 잘 돼서 니들이 나한테 굽슬거리게끔 내 스스로가 삶을 키워가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집에서만 자포자기와 핸드폰이 내 부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간다면 37에 죽을 고비가 또 한 번 넘어와. 그때는 더 심각해서 더 성격 장애가 더 폭발이 돼서 그때는 나도 모르게 순간에 하다 보면 진짜로 병원 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제 마음 잡아야지. 네. 잡아야죠. 잡기 시작한 지가 작년이었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올 봄에는 그래도 바깥에 나가네. 노력을 하네요. 네. 노력을 하네. 차라리 건축적으로 뭘 해볼 생각이 없어요. 컴퓨터하고 연관된 건축 관심 설계 있어요. 관심 있어요. 그렇죠. 설계나 뭐 그림으로 그리는 거나 그런 거를 충분히 풀어먹으면 분명히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해보면 책을 보는 집중력이 대단해요. 남들은 조금 보다가 아씨 재미없어 그러고서 안 보거든요. 하나에 집중을 하면 그걸 팔 줄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늦지도 않았어. 아직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조금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잘생겼어요. 진짜로 마스크도 벗지도 않았는데 잘생겼어요. 너무 아깝잖아. 집에서 그렇게 있는 게. 응? 남들 말대로 누가 뭐 빙의 걸린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왕성한 그 젊은 나이에 그러고 있는 게 억울하지. 근데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판단력이 생겨서 괜찮아. 네. 근데 동생은 침대가 내 친구 내 집이 내 저기야 부모야? 동생 말이 퇴근만 하면 침대에서 꼼짝도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슨 딱 그냥 저기를 본드를 붙여놓은 것 같아. 응? 어쩔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 응?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누가 나 좀 내 옷 좀 좀 싸줬으면 좋겠다. 그만큼의 완전 군뱅이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집 이사 간 지가 한 3년 됐어? 4년 됐어? 그 지금 동생이요? 아니면 저요? 따로따로 사는 거야? 네, 동생도 저도 자취하고 있어요. 자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이사 가는 시점이 비슷했다는데? 저는 한 2년 됐고, 네. 동생은 한 반년 됐어요. 반년? 네. 근데 그다지 이 집들 다 들어가면서, 둘 다 이 집들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그냥 뭔지는 모르는 기운이 깔아앉으면서, 아무것도 있잖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무능력해져 있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옮겨서 환경을 바꾸면 되는 건데, 시초는 이렇게 돼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또 궁금한 거. 나아지려면 열심히 노력. 나아지려면 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줬잖아. 네. 그런 쪽으로 조금 풀어먹으면 내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는 충분하다라는 거지. 응? 마인드, 그러니까 본인의 마인드 먼저 바꾸면 충분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한심해 보이잖아, 남들이. 응? 아깝잖아. 그치? 뭘 하고 싶어요? 원래는 직업군인 아니면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그것도 괜찮겠다. 직업은 진짜 탄탄한 직업을 선택을 하셨는데 해봐요. 지금 가기엔 좀 늦어. 지금 나이에 뭐가 늦었어. 응? 방금 아저씨도 그 연세 드신 열정이 대단하신데 응? 뭐가 늦었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컴퓨터 쪽으로, 설계 쪽으로 더 풀어먹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내 성격상 되게 소심해졌어. 성격이 되게 활발한데 되게 소심해졌어요. 맞아요. 위축이 됐다고 그래야 되지. 맞아요. 그 성격 옛날 성격으로 좀 살아. 응?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잘 봐드렸어? 네. 몇 프로 만족해요? 99%. 왜 1%는 뭐야? 이제 제가 그 해내야 되는 제 노력, 제 노력. 네. 또 궁금한 거. 아직 살아가는 게 저기 하니까 궁금한 게 그다지 많지 않나? 오케이. 네. 네.